아까 시킨 대로. 나 물 좀. 또 다 먹어. 뭐? 넌 손 없냐? 말대꾸가 왜 그따위야? 물 떠와. 싫어. 반항해? 그 놈 보고 떠달래. 어떤 놈? 방금 너 발에다 준 놈. 별. 날도 추워 죽겠는데 베란다에서 그거나 엿봤어? 어지간히 할 일도 없다. 일부러 엿봤냐? 어? 빨래 걷다가 우연히 본 거지. 차! 넌 내가 진짜 우습냐? 어떻게 집 앞까지 젊은 놈을 끌어들여? 생각하는 거 하고는 물이나 떠와. 얻어 터지기 전에. 나 이... 어우 난 미리미리... 어휴... 거기다 놔. 잠깐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해봐 어디. 요즘 너 뭐하고 돌아다니냐? 이런 식이면 나 앞으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뭘 뭐하고 돌아다녀? 맨날 술이나 먹고, 어? 회식이나 다니고. 술 안 마셨어?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만 불렀어. 술도 안 먹었는데 직원이 발에다 줘? 아주 별짓을 다 하는구나. 신경 꺼. 일할 거면 회사 당장! 회사 당장 뭐? 때려쳐? 그 말도 참아 못하지? 오죽 못났음 마누라 회사 때려치란 말도 못하냐. 성질나 죽겠지? 남의 약점 건들지 마라. 호랑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지렁이겠지. 내가 누굴 만나든 뭘 하든 몇 시에 들어오든 신경 쓰지 말고 자. 우리 부부 맞냐? 까먹었니? 아, 과거 얘기는 하지 말기로 했잖아. 언제 하지 말기로 했어? 너 혼자 생각이지. 틈만 나면 할 거야. 두고두고 늙어 죽을 때까지 까불고 있어.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아, 모델 괜히 했어. 왜? 아,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둬. 어떤 놈이 가만 안 놔둬? 아,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저기 난리 났어. 하루 종일 카톡이 불나. 회사 인터넷도 마비됐대 나 때문에. 어지간히 인물도 없나 보다. 아유, 네 정도 가지고 무슨 카톡이 불이 나. 인터넷 마비? 눈 들여다 삐었구나. 아, 그니까 난 내가 이렇게 인기 있는 줄 몰랐어. 앞으로 화장하지 마. 회사 일하러 다니지 뭔 내러 다니냐? 느닷없이 화장을 하고 난리야. 됐고 내일 설 준비나 잘해. 내가? 나 차리 음식은 안 해봤어. 아니, 안 해봤으니 해보라고. 내일도 바빠서 일찍 못 와. 우리 아버지 차례 아니고 너네 아버지 차례다. 아버님이 좋아하시겠네. 아들이 차례상 차려줘서. 아, 나 미쳐 버리겠네. 아, 너네 조카 왜 저러냐? 넌 삼촌이 돼갖고 조카 관리도 딱딱 못하고 뭐하냐? 네 마누라 네가 관리해야지. 삼촌이 무슨 관리해. 내 말은 씨알도 안 맥힌다. 당장이라도 회사 때려치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그러지도 못하는 내 심정 넌 아냐? 알 리가 없지. 하늘이 할까 땅이 할까. 내 말이 호박이 문제가 뭔데? 딴짓거리 한다. 뭐? 호박이가? 미친놈. 호박이가 너냐? 진짜야. 회식이라고 맨날 놓고 맨날 젊은 놈이 데려다주고 모델인지 뭔지 안다고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지고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누가 건들기만 하면 뻥 터지게 생겼어. 내가 경험자잖냐. 지금이 딱 그때야. 나 약올라갖고 잠도 안 온다. 이때 잡아야 되는데 이거 그냥 놔두면 바람 난단 말이야. 찌질아 넌 모르지. 나는 생으로 온몸을 불태워 체험해봐서 안 되니까. 이거 그냥 딱 바람날 징조야. 잘 됐네 뭐. 네가 겪었던 거 호박이도 겪어보라 하고 호박이가 겪었던 아픔 너도 한번 겪어봐라. 그게 바로 우리 집 가훈 역지사지잖냐. 야, 잠 온다. 야, 끊는다.